안녕하세요. 맘스살롱 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롱셔츠 원피스 변형 버전으로 집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홈웨어를 만들었습니다. 목둘레 부분에 카라를 사용하지 않고 인바이어스 처리를 했습니다. 사용한 옷감은 실크가 들어가 있는 시폰 소재의 가벼운 그런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앞쪽 단추분 3cm 시접을 늘려주었습니다. 앞 스커트와 뒤 몸판은 모두 오버록 처리를 했습니다. 단추분에 2cm 심지를 붙여주고 단추분을 접어서 다림질을 해서 박음질을 합니다. 몸판과 스커트의 겉과 겉을 마주합니다. 겉과 겉을 마주보게 해서 양 옆을 먼저 핀으로 고정을 하고 중심 부분에는 남는 부분을 활용해서 스커트 부분에 맞주름을 만들어 줄 겁니다. 봉제가 끝나면 허리선에 오버록 스티치를 하고 시접은 위쪽으로 올려서 다림질을 합니다. 다림질 후에는 위쪽에 탑 스티치로 마무리를 합니다. 앞판과 뒷판을 겉과 겉을 마주보게 해서 포개 놓고 어깨선과 옆 시접선을 한꺼번에 봉제를 합니다. 봉제 후에는 가림솔 다림질입니다.
천이 얇기 때문에 심지를 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을 해서 목둘레를 따라서 붙여주었습니다. 가위 끝이 닿았을 뿐인데 천이 얇아서 여기가 찢어졌습니다. 우선 안쪽에 심지를 붙여서 더 이상 찢어지는 걸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폭 3cm의 바이어스를 재단을 해서 봉제를 합니다. 봉제를 해서 다림질을 하는데 다림질 할 때 반을 접어서 다림질을 합니다. 사투리 천을 꽃 모양을 오려서 거기에 심지를 붙였습니다. 이 꽃 모양을 가지고 아까 가위 끝이 상처를 냈던 옷감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너무 고기진 부분에는 가위집을 줍니다. 가위집을 준 후에는 가장자리를 접어서 시침질을 할 겁니다. 시침질을 하고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옷감에 상처난 부위 겉면에 이 꽃 모양을 붙여줄 겁니다. 먼저 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재봉틀로 가장자리를 따라서 박음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심 부분에 동그랗게 마무리 바느질을 해줍니다. 흠집이 났던 곳을 이렇게 보수를 했습니다. 목둘레에 인바이어스 바느질을 합니다. 먼저 겉과 겉을 마주보게 해서 겉면 쪽에서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핀으로 고정을 할 때 시접 부분은 시접을 안으로 접어놓고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끝나는 지점도 바이어스를 안으로 접어 넣어서 이렇게 접어 놓습니다. 그리고 바느질을 합니다. 재봉이 끝나면 시접을 모두 뒤집어서 안으로 접어 놓고 바이어스를 다림질을 합니다. 다림질을 할 때 바이어스의 끝부분은
치접 부분은 다림질을 해서 갖고 옵니다. 이 부분을 안쪽에서 이제 재봉을 하겠습니다. 소매 봉제입니다. 소매는 시접을 안으로 접어 넣고 봉제를 할 겁니다. 먼저 다리미로 시접을 다림질을 해서 봉제를 하면 훨씬 봉제하기가 편합니다. 저는 겨드랑이를 한 두 땀 정도를 뜯어서 시접을 펼쳐놓고 봉제를 했습니다. 겨드랑이 쪽을 먼저 끝박음질을 해서 한 두 번 세 번 박음질을 해서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시접선을 따라서 봉제를 하면 됩니다. 밑단을 봉제하겠습니다. 먼저 가장자리를 오버록 스티치를 합니다. 오버록 스티치 후에는 다림질을 해서 시접선을 미리 다려놓고 박음질을 하는데, 박음질을 할 때 오버록 한 그 선을 따라서 박음질을 해주면 됩니다. 홈웨어의 앞쪽에는 단추를 3개를 달아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홈웨어를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도 맘스살롱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맘스살롱 video.